자, 먼저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 봅시다. 먼저 원을 그릴 수 있겠네. 원은 18과 38과 130, 총 3개의 원을 그릴 수 있겠네요. C 엔터 하시고 중심점 찍고 D 엔터 18. 파이 18짜리 원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C 엔터 찍고 중심점 클릭, D 엔터 38 엔터. 38의 원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C 엔터 중심점 클릭하고 D 엔터 130 엔터 이렇게 원총 3개를 먼저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원은 이제 옵셋 11mm짜리 옵셋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1차적으로 이걸 그렸고요. 그 다음 2차로 그릴 수 있는 거는 R10짜리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거기 키웨이라고 써있는 곳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R10짜리 원호가 하나 있죠. 그거 하나 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건 어떻게 그리냐면 두점 원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C 엔터 EP 엔터 쳐가지고 C 엔터 EP 엔터. 자, 여기 4분점 클릭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20,0으로 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여기 반경 거리가 10mm 나오게끔 조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0짜리 R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CT를 그리셔야 돼요. CT. C 엔터, T 엔터 하셔가지고, 지금 금방 그렸던 R10짜리 원의 접점과 그 다음에 파이 130의 접점 두 군데 접하는 R3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이제 경계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트림 작업이 가능하겠죠. TR 엔터 두번 치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0에 20짜리 그 왼쪽 상단에 30에 20을 위치에 중심을 둔 R40짜리 원호를 그려달라고 하네요. 원호.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도입을 시켜가지고 옵셋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보조선 하나 그려야겠네요, 그죠? 보조선은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립니다. 자, 외형선과 혼돈이 오기 때문에 요거는 중심선으로 바꿔서 수정을 좀 할게요. 자, 지금 보는 방향을 약간 90도로 틀어가지고 30에 20짜리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 엔터, 30 엔터. 자, 수직선이 안쪽으로 30mm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 엔터, 20 엔터. 수평선이 아래로 20만큼 내려갑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자, C 엔터. 그 다음에 교차점 찍고 D 엔터, R 엔터, 그러니까 40 엔터, 40 엔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형상이 완성됐고요. 또 트림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자, 요거 때문에 좀 정신 사나우니까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TR 해서 또 지워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완성되면 다된 거예요, 웬만한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R19.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네요. 여기에 R19가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그다음 여기에 R5가 들어가 주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노트림, 필렛에 노트림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F 엔터, R 엔터, 19 엔터. 그다음 T 엔터, N 엔터 하셔가지고 노트림으로 해서 여기 R19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코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F 엔터, R 엔터, O 엔터 하셔가지고 R5짜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트림으로 잘라내기, 잘라내기 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형상이 다 완성된 거고요.
이거를 어레이 시켜주시면 돼요. 어레이. 자, 어레이는 AR. 자, 지금 막 그렸던 요, 다, 어, 요게 아마 뼈대 부분이어야 되네. 뼈대. 지지대 부분. 지지대 부분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 PO 엔터. 그 다음 중심점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 I 엔터, 4 엔터. 그 다음에 채울 각도 F 엔터, 360 엔터. 엔터 한번 더 치시면은 자, 이렇게 완성이 되죠. 다 됐으면은 다시 5 엔터, 11 엔터 하셔가지고 옵셋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 여기 키옴 5 곱하기 22.5가 되겠네요. 요거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2.5 높이는 2.5 그 다음 폭도 똑같이 2.5 2.5 5 엔터 2.5 해가지고 위아래 2.5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EX 익스텐드 기능으로 선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잘라 주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으면은 보조선 십자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마지막으로 LEN DE 5 정도 집어넣을게. 거리감은 5 정도에서 늘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치수 기입하는 것도 배웠죠, 그죠? 치수 기입하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하죠. 먼저 직경을 먼저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평행을 이제 기입을 했는데 요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평행으로 치수 뽑는 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행으로 치수 뽑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그 여러분 오스냅 가셔가지고 오스냅에 설정 가셔서 설정. 여기 보면은 직교라고 해요. 직교. 직교라는 거를 좀 클릭해 주세요. 직교. 이 직교를 클릭해 주면은 요 관련된 점이 잡힐 겁니다. 직교. 다 됐으면은 다시 여기 평행 치수 눌러가지고 요 끝점과 요 끝점. 직교 잡히죠, 지금 여기? 요 잡혀가지고 치수를 뽑아주시면 치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파이가 어딨냐면 안쪽에 18파이, 그 다음 바깥쪽에 38파이 하나 있네요. 그죠? 38파이. 요거는 치수 뽑기가 안 좋네요. 다시. 38파이. 자, 그 다음에는, R로 표시를 다 해주셔야 되네, 그죠? R로 여기 보면 R10 하나 있고, R30 하나 있고, R4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R5 하나 있고, R5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뽑아 주셔야 되고, 선형 치수로 해서 여기서부터 끝점까지 3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뽑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값 10mm 뽑아 주셔야 되고. 그럼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다 됐으면은 신속지선 이용해서 여기 키옴만 치수를 표기해 주시면 끝납니다. 엔터 두 번, 5 곱하기 2.5. 곱하기는 그 X 단어를 소문자로 기입해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 Q 여기까지 해서 완성시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78페이지 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빼만 거 없죠? 이렇게 해서 끝!